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꾸며팔기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 토도 장사와 똑같은 거고요. 자, 6에 21짜리 추업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무난하게 주운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을 해주시고요. 실패는 좀 아쉽지만은. 자, 일단은 API 목걸이 가져오고요. 아, 오늘 나온 매코네이던데요. 일개수에 어떻게 되는지. 원래 팔고 싶지만은 잘 팔리지가 않더라고. 이거를 잘 팔리기 위해끔 토드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 예정 중인데요. 자, 이렇게 별을 올려주신 다음에 이것을 토드를 해주십니다. 아, 요거 토드하면 난리 납니다. 요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토드 해주시고.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건 제 거니까 이걸로 토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을 올려줄 겁니다. 자, 대강 175억 정도 되네요. 174억 9천만원. 이것을 이제 10성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원래라면 이제 가입값도 안 나오게 되지만은 돈을 투자해서 한 2억 5천 정도쯤에 예상하는 판매 가격이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20제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가격도 되게 싸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지요. 이렇게 10성을 만들어주고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10성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가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위는 어떻게 사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색을 해보세요. 플래티넘 카르마. 자, 9,970만원이죠 그리고 캐시샵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카르마의 가위가 얼마냐면은 5,800원인가? 5,900원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매수마켓이 가능하다면은 매수마켓을 이용하셔서 1억에 6,079원. 이렇게 교환하는 게 더 좋겠죠. 경매장에 있는 거 사는 거보다. 그러면 아니, 나 매포 있는데 매수 3만원 있는데 왜 교환했냐. 어쨌든 그럼 마일리지란다 카르마의 가위를 사줍니다. 아, 매포 있었는데 왜 샀냐. 그렇구요. 이것을 이제 가위를 자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억 들었구요. 이거 1억 1000 들었죠. 그럼 대강 1억 2000 정도에서 2억 2000 정도 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면 되겠지? 메커네이터 에픽. 우리는 힘 9%짜리고요. 힘 6%에 힘 3% 에디셔널 공식까지 이렇게 상세히 검색을 해주십니다. 아, 요게 7%짜리 2억 3천 나왔는데요. 저희 투자 금액이 2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를 생각하면 사실상 400만원 벌자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건 아까우니까. 자, 요거는 이제 뭐 팔린다고 생각하고 시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정확하니까. 자, 3월 2일에 8억 5천에
12%의 LED 공식을 105초급이 팔렸고요. 두 번째, 3억에 5에 42에 저희의 가격은 딱 이 정도다. 이거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2억 7천만 원. 저는 뭐 욕심 별로 안 바라고 2억 7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억 3천이니까 그래도 한 2-3천만 원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억 2천에 만들었으니까 천만 원의 수수료 치고 2억 6천 정도 하면 되겠다. 2억 5,500 정도? 요 정도 보면 괜찮은 것 같네, 그지? 너도 나도 이득 보자.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맥커네이터 나온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평소에 그대로였으면 얼마였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6에 20일짜리 주업인데요. 이제 가입값이 1억 생각해보면은, 아, 6에 35짜리 1억 1000만원에 있죠. 거의 가입값도 안 나올 정도로 별로였지만은 꾸며가지고 팔면은, 그리고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맥커네이터가 잘 팔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꾸며 파는 것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죠? 아, 이 영상은 꾸며 팔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